자, 어서 오세요. 뭐야, 정범 씨 이게 뭐예요? 어? 네, 역할이 몇 개예요? 무슨 역할이? 두루두루 하는 거예요, 두루두루. 어, 이게 뭐야? 무슨 턴 아니야, 이거? 자. 물이야? 어, 물인데? 야, 씨. 자, 여러분들. 가방의 비밀을 풀기 위한 미션을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. 예. 자, 여러분. 우리 고유의 명절 뭐죠? 추석! 그렇죠. 추석에 뭘 보고? 보름달. 그렇죠. 자, 이번 미션의 제목은 보름달이 지면 보름달이 지면 보름달? 좀 이상해. 누나 이거 준비한 거야? 아니 뭐야? 애들이야 뭐야? 진행 컨셉은 레트로, 옛날 시로. 빈티지. 빈티지입니다. 유행이지, 유행이지. 자, 이 보름달이 지면이라는 이 게임은 뭐냐면요.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이 세이브 존에 풍선을 안착시켜야 돼요. 아, 내가 딱 잡아야지. 그렇죠. 그러니까 한번 잡았다가 놓쳤다 다시 잡는 거예요. 아하, 이거지. 광수 형 앉은 키가 아니 그게 아니라 광수는 앉은 게 넘는데 앉았는데 머리가 저 선을 넘어 있으면 이 친구들은 다리가 길어가지고 상체는 또 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. 그래. 아니 광수는 상체가 더 길어요. 아니에요. 광수 무슨 소리야? 너 190인데 상체가 한 150 정도 되는 거야? 형 좀 다리가 40cm 정도.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만 간다는 게. 아니 여기서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야? 아니에요. 누군지 알아요? 아니에요. 누군지 알아요? 광수. 뭐 하는 거야 이게? 광수. 뭐 하는 거야? 어울린다. 이게 뭐야? 우리 뭐야 너야? 죄송합니다. 머리를 좀 머리처럼 해줘야지. 에이, 머리처럼.